분수의 density propert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수의 density라고 하는 것은 밀도를 말하는 거예요. 밀도, 촘촘한 정도죠. 그죠? property는 속성입니다. 그죠? 분수의 density property. 그게 뭐냐니까 let a over b and c over d, d be any fractions. 많이 본 문장이죠. 그죠? 그럴 때 그리고 b분의 a가 d분의 c보다 작다. 그죠? 이렇게 된단 말이죠. 그죠? less than입니다.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b분의 a와 d분의 c 사이에 b 플러스 d분의 a 플러스 c, 그러니까 b에는 분모, 자기보다 큰 분수의 분모를 대주고 a에는 분자를 대주면은 이 분수는 이 사이에 위치한다는 거예요. 그게 density property입니다. 이렇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.